나이스! 눈을 왜 이렇게 심어? 좋아요. 구독. 양파를 좀 썰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또 볶음밥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야채를 쓰다가 남은 야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볶음밥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야채들을 조금 다져야겠죠. 야채 다지기 그런 거 싸겠다는데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갈 게 뭐냐면 스팸만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이 햄 이 손질하기 상당히 짜증나. 아, 이거 햄 졸라 짱나네, 하기. 이거는 잘게 해가지고, 여러분들. 자, 됐어. 땡초로 짜는 손은 무조건 한번 씻어야 돼요. 무조건.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굴소스 안 넣고 그냥 기본적인 그걸로 해가 먹을게요. 그냥 소금만 딱 넣고, 짭짤한 맛에 양파는 이만큼 다 넣을 거예요. 왜냐, 양파 빨리 안 쓰면 소소하네. 아까 1분 돌린 밥은 얼마 없어요, 여러분들. 응? 자, 굴소스 넣고 소금 넣고 간 하면 하나도 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를 솔직히 응용하고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건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색다르게 또 이게 자기한테 들어올 수도 있어. 이런 그게 옆에는 양념은 됐나 좀 잘 되더만은. 예, 끝났습니다. 요리는 어때요? 그냥 깔끔하게 그냥 깔끔한 그런 요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땡초는 싹 흐트러주고 먹을 때 그 가지고 올 때만 이렇게 하면 되고 먹을 때는 다 이렇게 그냥 해서 먹으면 돼. 일단은 볶음밥 할 때 밥이 좀 중요하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좀 그 진밥 같은 거 뭐 찐득찐득한 죽밥 같은 그런 걸로 볶음밥 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햇반을 1분만 돌리고 지금 요리를 했습니다. 볶음밥은 야채만 많이 들어가고 햄만 많이 들어가면 겁나 맛있어요. 야, 근데 밥 한 개인데도 야채가 많은 게 진짜 많네. 근데 김치 있었으면 더 맛있었겠다. 자, 여러분들 먹방 끝!